없죠. 저도 솔직히 나이도 먹을 밥도 먹었어. 근데 이 이스타고 있네. 몇 살 같이 보여요? 제가 몇 살 같이 보여? 19살. 제정신 아니고. 아무리 이적게 봐도 우리 19살은 아니지. 뭐 몇 살 몇 살? 30살. 40살. 또.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실질적으로 얼굴 보면은 미리 아빠보다 어려 보이지 않아? 그치? 미리 아빠 몇 살이야? 수동으로 돌렸어. 연세가? 수동? 6.8. 몇 살? 30? 6.8. 5? 에퍼 6.8. 6? 그럼? 수동으로 놓은 거야? 어떻게 가던 거야? 빨리 얘기해 줘봐. 몇 살? 아버지? 37! 아이고, 나보다 딱 한 살 어리네. 내가 38이거든요. 38 같이 보여요? 안 보여? 그러면 더 들어보여? 너는 성형외과 가서 눈을 좀 뒤집어 까고 해야겠다. 사람을 잘 봐야지 그래. 이렇게 젊어 보이는데도 더 들어보인다고 하면 어떡해. 난 40도 안 됐거든요, 솔직히. 젊어 보이긴 해요. 나도 내일모레 50이면 엄마 아 죽었어 이제. 뭐 어른들 앞에서 까부는 건 아니래도 이거 나이 먹고 또 이러려니까 화는 안 하겠네. 그래도 팔자가 이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도 나는 이게 참 직업을 잘 택한 것 같아. 너무 즐거워요, 이러고 다니는 게. 왜냐면 여러분들 앉혀놓고 재밌게 웃겨주려고 노력을 하거든. 이 말 한마디 저 말 한마디 노래도 불러주고 좀 이따 독장도 치고 쇼도 다 하고 스트립쇼 빤스쇼도 다 하고 다 하거든. 솔직히 재미나게 다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좋아. 연예인들은 아니래도 연예인 못지않는 그런 끼를 가지고 있네 우리도 다. 그죠? 우리 거기 언니들 아는 노래 있어요? 어, 셋이, 여자 셋이 왔네, 거기. 어? 없어? 그, 언니들 셋만 왔어요? 저렇게 셋이 다니면 뭔가 문제가 있든지.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치? 그, 여자 셋이 다니면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모르죠? 육젓이라 불러, 육젓. 어, 5젓, 4젓이 아니라 6젓. 왜 6젓이야? 어, 젓이 6개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젓들은 능력이 좋든지, 능력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네. 그 얼굴 가지고 남자도 높게 생긴 건 아닌 것 같은데, 지랄하고 성질이 더럽든지. 그치? 우리 여기 이쁜 아가씨가 빵빵 해달라고 그러니까 빵빵 한번 해도 돼요? 응. 빵빵 해주게 빽빵. 어. 이모 이모 우리 식구들이요. 어. 어. 언니야 그거 우리 식구예요. 식구 어. 식구라도 팔아먹어야 돼. 적당히 봐서 팔아먹어야지. 알았어. 그럼 혹시 여타가 지금 팔아주고 있어. 여타 사도 와가지고 이렇게 또 노래도 안 한자리야. 어, 뭐, 옷 벗어가면서 하잖아. 그러니까 기회 되면은 여타나 팔아줘요. 알았죠? 응. 빵빵! 갑니다. 빵빵! 신문 터지면 그 차게 살려준다 몰라 빵빵
괜찮겠어요? 한번 쳐라! 박수 한번 주세요!
딱 한 번만 칠게. 이거 딱 한 번만 칠게. 여러 번 치면 힘들어서 지금도 땀나는데 이게 장구 치고 붙이는 게 제일 힘들어. 딱 한 번 칠게요. 6점. 장구 한 번만 칠게요. 네. 박수 쳐. 날 쳐다봐. 6점도 생긴 거 이쁜 거 같은데. 예뻐. 예? 예뻐요. 예뻐? 누가 예뻐? 네가 예뻐? 내가 예뻐? 니가 힘들어. 근데 밥을 잘 못 먹었는데 제정신이 아니네. 알았어. 그러면은 광대 가지고 한번 쳐볼게. 광대 딱 한번만 칠게요. 열심히 치겠습니다. 열심히 잘 치라고 다 같이 박수 한번 주세요. 자자 경례. 치려면 자세도 잡아야 되잖아. 그치? 가수들도 노래하기 전에 벌써 탁 나와서 이렇게 탁 쓰는데 나도 장구 치기 전에 한번 잡아야지. 그쵸?
이거 박수 치지 마. 아, 처음에 키를 안 맞춰줘가지고, 씨. 너무 높아갖고 못 따라가다가. 아, 두 번째 하려고 했더니, 영 기꾼에게 들어오질 않네. 아, 나 집에서 연습할 때 잘했는데. 아, 집하고 여기하고 틀리네. 역시 노래방하고 틀려. 아, 실수, 실수. 내 실수가 크지 뭐, 아이. 아니, 마이크 때 가져 갔잖아. 마이크 때 없이요? 어, 없어. 못 꺼내. 그럼 치워, 그냥. 치워, 그냥. 이제 안 치워. 아, 난 장구 이제 안 치려고. 여기 2회까지 하거든요. 난 2회까지 장구 안 치려고. 아니, 나 절대 안 칠 거야. 아이고, 골도 빼기 싫어, 이제. 아, 그러잖아. 오늘 추워서 그런가, 일요일이라 그런가, 갑자기 사람이 지나 당기는 것이 개맛도 못해. 하여튼, 저 강아지 비싼 거요. 요즘은 그 강아지라고 해도 안 되고 개새끼라고 해도 안 돼요. 이제 식구로 같이 살기 때문에 같은 가족이라 그래야 돼. 아들 내미, 딸 내미, 이렇게. 저도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강아지가. 조금 커, 근데. 하루 개새끼는 뭘 처먹어서 그런 이만해. 보베르만, 보베르만. 좀 무섭게 생겼는데, 애교를 그렇게 잘 떨어. 집에 가면 막, 만져달라고. 주둥이를 밀어도 또 콕 쉬어라고. 개집이 들어가잖아. 우리 칸은, 이름이 칸이야. 아이, 그러면 개새끼가 이뻐해달라고 하는데 주둥이를 이렇게 딱 들고 와. 이렇게 딱 들고 오면서. 집어 넣는 데가 어디냐면 꼭 놀리 집어넣어. 아, 새끼들, 내가 한참 안 먹거든. 꼭 집어넣어, 놀리 집어넣는다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가 뜨셔, 밑에다. 그럼 이 새끼가 대가리가 훅 들어오고. 버릇을 잘못되려나 생각해. 아니, 개새끼가 좋은 건 알아가지고 아무 데나 뒤늦지도 않고. 그런 경우도 생기고 막 그래요. 좋은 노래 하나 해야 되는데 나는 무조건 남자의 향기를 내려줘야 돼. 목소리가 안 올라가서. 알았죠? 응.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더 하고 우리 단체 나한테 한번 칠까요? 예. 단체 나한테도 치고 그래야 돼.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오고 그러는데 오늘은 비도 오고 저녁에 또 비가 온다 그랬어요. 비가 온다 그랬고 그러니까 애진에게 글러긴 글렀는데 그 사람이 한 분 있든 두 분 있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가면서 할게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프로잖아, 프로. 그쵸? 항상 사람이 없어도 프로 정신을 가지고 해야 돼. 한 곡만 더 합시다. 한 곡. 아, 무슨 노래를 하나 할까? 우리 둥바둥바 감독님, 아, 둥바둥바 감독님 노래 하나 신청 하나 해주시오. 어? 옹이, 조항조, 조항조 가수님의 옹이, 그걸 하나 합시다. 아이, 그것도 괜찮은 노래야. 난 조항조 그 가수님이 참, 드럽게 나는 재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잘생겼지. 노래도 잘하지.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지. 그쵸? 그 내가 제일 싫어해. 그 노래는 드럽게 좋아. 그쵸? 안 좋은 게 없어. 다 좋아. 옹이 하나 할게, 옹이. 조항조 가수님의 옹이. 됐으면 틀어주세요. 봐봐, 엄마 봐. 막 사람을 가슴으로 그냥 마음을 그냥 살랑살랑 만들잖아, 음악이. 아, 미치겠다. 아, 나도 이런데 여자들 마음을 얼마나 파고들을까. 그치? 아유, 예?
붙으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손발이 더럽게 안 맞아요. 하여튼 이걸 좀 해줘야 되는데 미안해요. 내일 좀 하고 부른다. 요거까지 해야 되는데 미치겠다고. 느끼하게 내가 좀 그렇게 해요. 느끼하게 해도 어쩔 수 없어. 그쵸? 아, 근데 앉아도 돼요. 좀 이따가 우리 설록스 누님 드려. 좀 내가 지금 마음이 상했어. 나 왔을 때 인사도 안 했거든. 내가 안녕하세요 그랬거든. 지랄하고 오자마자 인사를 해. 아니 언니 이모 삼촌 아니 삼촌은 아니에요. 아니 고마워요. 아이씨, 작년 1월달에 저기 산청에서 보고 1년 만에 보내. 감사합니다. 아 정동포. 아 그랬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이, 저 문제야. 딱딱 맞춰서 해야 돼. 끝났다 그러면 앵콜 이렇게 해줘야지. 딱딱 맞춰서 해봐. 자, 끝났다. 아, 이제 좀 괜찮네. 아이, 그래도 이렇게 박수 받으니까 한 번 더 해야겠네. 한 번 더 할까요? 그래, 한 번 더 합시다. 옆구리 땀 안 나신 분들 손들을 해요. 땀 안 나신 분들. 땀 났어? 다 땀 났어? 안 났어? 그렇지, 나한테 성질이요. 고장나서 땀 안 나는 걸 나한테 성질내고 있네. 그래, 한 번 더 갑시다. 한 번 더 가는데, 이번에는 빠르게 하지 말고, 노래 중간에 한 사람이 연장을 들고 여기 와서 한 번씩 쳐. 여기 와서 가운데 와서 알았죠? 치다가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 한 명 들고 오면 들어가고 한 명 들고 오고 알았지? 이렇게 흘러서 가자고. 앞에 있는 사람을 집중해서 봐요. 내가 와서 열심히 잘 치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그냥 얼굴로 쳐. 얼굴로 치는 거 알았지? 준비됐죠? 자, 한 번 더 갈게요. 자, 다 같이 박수하고 함성!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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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아직도 준비 안 됐어요? 박수가 부족해갖고 전기가 딸리나 봐. 전기 좀 한번 보태주세요. 소리만 질러줘, 소리만. 함성만 다 같이. 함성! 아, 언니야. 너무 오래 쳤잖아, 멈춰. 아, 조금씩 쳐야 되는데. 혼자 다 못들어냐. 그래도 잘했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도. 우리는 생방송이요, 생방송. 녹화방송이 아니라 이렇게. 가끔 어긋나고 안 맞을 때도 있어, 그죠? 그래도 이해하세요? 다 이게 재미지, 뭐. 가만있어 봐. 죄송해요, 제가 이 머리핀이 없으면 개박거리기라 이거 좀 하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그렇지. 내가 빨간 거 개박거릴 때 나야. 이 정도면 이쁜 거지. 대충 묶어. 이쁘게 묶을 필요도 없어. 그 원래 바닥이 이쁘기 때문에 괜찮죠? 얼굴 이쁘죠? 네. 이뻐서 괜찮해. 이 정도면 됐지 뭐. 미스 코리아도 아닌데 내가 인병하고 이쁠 필요가 뭐 있어. 그죠? 갔어. 근데 붙였으면 참 붙잡고 쳤으면 옆팔에 되지 않나? 말고 옆에.
아니 언니 말고 옆에. 한 나라고 의심하지 생각하지 마라. 자격지심이야 자격지심.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 다 그런 애들이 하고 인생 사는 거 똑같지 뭐. 그쵸? 하여튼 쎄 여자나 헌 여자나 여자는 여자여. 그쵸? 누가 바닷물에 돌 던졌다고 뭐 물든 것도 아니고. 괜찮아 다 똑같아. 믿거나 됐거나 음식 가리지는 말고 아무거나 야채든 과일이든 고기든 다 먹고 살아야 돼요. 알았죠? 우리 엄마들도 과일 많이 드세요. 알았죠? 이제 바나나 같은 걸 많이 먹어야 돼. 이거 다 먹었어요? 아이고 그래도 다 샀어? 어? 언니야 이거 다 샀어? 다 샀어? 야 그래도 잘 됐다. 이제 여 사신 분들은 빨리 가. 이제 가. 이제 볼일 다 봤어. 안 산 사람들 앉혀놓고 또 쇠가 빠지게 해가지고 팔아줘야지. 하여튼 여 팔아줘서 고맙다고 고맙다고 여 하나 저 저기 노래하는 해야 되겠다. 괜찮겠어요? 네. 우리 딴 사람한테는 안 물어보고 우리 여기 칫솔 산 우리 아버지한테만 물어볼게. 좋아하는 노래 뭐가 있을까? 아무거나. 아무거나. 바로 세월이 세월이라는 그 새끼가 도둑놈이요.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대가리 쪽에 지우개 가라는 게 들어와. 그 지우개 때문에 생각이 안 나거든. 그쵸? 여기 여기 이러라고. 여기 엄마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언니 네가 헷갈린 거야 멍청아. 헷갈리지 마라. 그러니까 병들으라는 안 들고 지나고 눈물이 입하게 들었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없어요? 배 타고 오면 되지 지금 바닷가에. 다시 봐. 우리 저기 고장난 오빠들 좋아하는 노래 뭐 있을까? 고장난 백시계? 아이고 그러면 고장난 백시계는 배터리 떨어져갖고 6시밖에 안 됐는데 아이고 우리 엄마들 몸뚱아리는 배터리도 안 떨어져갖고 지나가고 8시 9시 가고 그만해. 그치? 우리 엄마들은 몇신가? 고장나서 생각도 안 나? 그렇지. 그럼 배럭박 시계를 꼬시 팍 부셔버렸던가 해야지. 그 고장난 배럭박 시계 혹시 나 우리 엄마들 좋아하는 거 아버지도 알죠? 그래 고장난 배럭박 시계. 자 준비됐어요? 자 고장난 배럭박 시계 갑시다. 큐! 그렇지. 이거는 노래가 신나. 자, 노래 설렁거린다 그러지.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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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싸. 뭘 찍으려고 그랬지? 세월아 너는 어찌 나도 어찌 하느냐
알았어. 옷 좀 벗고 갈게. 어? 더워서 그래. 더워서. 더워. 어? 이 지혜라고 뭘 폐렴박에서 치자. 엄마! 미안해. 거기서 파도 돼요. 엄마! 누운다가 시간 없다. 저녁에 그 저기 저녁에 올 때 저녁에 올 때 저기 농협 들려서 돈 좀 한 200만 원 찾아와. 알았지? 왜냐면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저러면 저런다 저녁에 오지도 않는다 이제. 보통 보면은 저런 간 사람들이 2,000명 넘는데도 한두 명 올까 말까요 이유. 아니 그걸 또 감사합니다. 뭘 많이 줘? 안 줘도 되는데. 그리고 혹시 저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면은 오늘 저녁에 됐다 써요. 괜찮아. 시간 많거든. 엄마한테는 내가 봉사해왔었거든요. 안 해도 돼? 물 안 나와? 물 안 나와서 괜찮대요. 그러면 나만 좋지 뭘. 기름진 안 해도 되고. 제가 문 닫았지? 그래, 문 닫은 사람들은 그냥 닫고 살아. 이러면 괜히 가동시켜봐야 애 먹는다고. 이놈이 해달라고 막 앞으로 누워라, 뒤로 누워라, 지나라고 다리 벌려라, 좁혀라, 연병하고. 그치? 그거 할 필요도 없어. 이제 공장 문 닫은 건 그런 거 필요도 없네. 그 젊었을 때 많이 했지. 아버지가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뒤로 가라. 어? 혼자 살았어? 진짜? 아가씨였어? 제가 어디 보니까 두 번을 갔다 온 것 같고. 한 번도 못 갔어? 한 번도? 걱정 말어. 우리 요셉의 오라버니 일나와. 한 번도 못 갔으면 이 오빠라도 됐다 써. 괜찮아. 나름대로 튼튼해. 아유, 지혜라, 나는 마음에 안 들고 그거 마음에 드나보다. 괜찮아. 이따가 전화번호 연결해. 그리고 저녁에 저쪽이, 저기, 그, 온천 표시 있는데 올 때는 비아그라 두 알 갖고 와야 돼. 그래. 기름칠은 하긴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그러잖아. 우리 이렇게 놀려 먹었으니까 우리 엄마 좋아하는 노래 하나 합시다. 내가 할게, 언니. 니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할게. 그럼, 아니, 그날 예고 허벅어. 눈도 닫아야지. 뭘로 할까? 보릿고개. 내가 요즘 보릿고개야. 한 장 하면서 어떤 놈이 준다는 놈도 없고 지나가고 굶어 뒤지게 생겼다. 보릿고개 한 장은 그거 해? 자고로 노래는 흔히 부르는 노래, 남들 다 아는 노래, 많이 들었던 노래가 신나거든. 그치? 보릿고개 아야 울지 말아라. 배 꺼진다. 꺼질 일은 없었다. 엄마 미안해. 괜찮지? 그래도 우리 엄마 그래도 농담 받아주니까 해 거야. 그 몇 개요? 70. 그렇게 많이 드셨다? 그럼 인생 다 살았는데 그걸 그런 거 갖고 걱정을 해. 성질 낼 일도 하나도 없지. 저승다 자는 뭐한디야. 농담이야, 농담. 우리 엄마가 농담 받아주니까 자꾸 막 농담이 막 튀어나오네. 그러면 한 번씩 웃잖아, 그치요? 그쵸? 네. 그쵸? 엄마, 줄 건 없는데 엿이라도 하나 줄까? 엿 하나 주시오. 아니, 안 빠져, 요즘은. 그렇지. 아이고, 농담 받아줘서 고마워요. 그래도 맛있게 먹으라고 꿀이라도 발라줄게.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마라. 배고빵 이건 다 까져, 이거. 아, 보릿고개 가요? 자, 갑니다. 차렷 경례.
포기해. 이형 아까부터 이 얘기 들으셨는데 잘한다. 보릿고개 다시 할게. 인사 다시 해야 돼. 해가지고 정신도 없어. 왜 이거 고장난 배치계잖아. 아 미안해요. 난 아이 앞에 꺼져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놔두지. 이 음악에 맞춰서 보릿고개 부르게. 아이씨 근데 맞는 게 하나도 없네 영경. 그냥 그러더니 해. 아이씨, 다시 찍어줘. 아이씨, 찍었어, 이제? 아이씨, 보릿고개 나오기 힘드네, 이라는 게 시기. 그냥 이해하세요. 그 여자가 물건이 다 그렇지, 뭘. 그것도 조용필 선생님이 부르는 그런 음악은 아니니까,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가. 이제 됐어? 아이고, 나 진짜 한잔. 원래 그래. 이게 그 난장 나온 바닷가 오고, 산속도 가고, 기계를 쓰다 보면은, 이 기계도 가끔 에러가 나네. 그래 어쩔 수가 없어. 기계가 그래. 사람도 가끔 고장이 나는데 기계라고 고장 안 날까? 그죠? 고치고 수리하고 그래야지. 바닷가 왔지. 지난번에 산속에 갔다 왔지. 또 들판에도 가지. 이 장비 가지고 우리가 적응을 다져다니니까 이놈도 적응을 못해. 그렇죠? 바다 짠 바람 먹었다가 산속에 그 차가운 바람 먹었다가 아유 이제 준비 됐어? 그 이제 보릿고개 갑시다. 아이씨, 가자. 그렇지, 이거 맞아. 보릿고개. 아이고, 그렇지 맞아.
따지느라고. 아니, 자꾸 주지 마! 한꺼번에 한 100만원씩 줘. 자고로 이게 1,000원, 2,000원, 만원, 2만원이 이게 잘한다, 열심히 한다가 TV지? 100만원, 200만원은 TV 아니고 내 몸을 사는 거지. 그쵸? 그거 큰 돈 받으면 부담돼. 그쵸? 나도 부담돼. 괜히 오늘 저녁에 가서 봉사해야 되나. 이런 걱정도 되고. 만원, 2만원, 1,000원, 2,000원이 난 진짜 야, 이거 열심히 했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 그쵸? 응. 열심히 했어? 안 됐다? 그 열심히 했다고 해줘요. 그래야지. 또 이따가 또 나오지. 추운데. 야, 땀 아까 많이 흘렸어, 진짜. 그쵸? 땀 흘려가지고 지금 더워, 더워. 하나도 안 죽겠다. 이제 나 그만 들어갈래요. 나온 지가 꽤 됐는데. 몇 분 됐어? 어? 2시간 됐어? 봐, 2시간 됐다잖아요. 나 나온 지가 벌써 2시간 됐대요, 아버지. 유경아, 뭐해서 2시간 됐는지 모르고서. 그래, 좀 이제 3시간 다 돼가지고. 이제 나 들어갈래요. 왜, 우리 뒤에 이제 누가 나오실 거예요? 어, 우리 세상에 하늘에서만 울리는 천상의 목소리 부부하시고 우리 설록수님이 나오신다네. 목소리 들어봐. 그냥 꼬리 같은 목소리로다가 이 왜 툭툭거려? 그렇지. 꼬리가